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제109년차 총회에서 춘천중앙교회 유동선 목사가 총회장에, 천호동교회 여성산 목사가 부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정동제일교회와 세문안교회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한국 선교 13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고 이중표 목사의 별세 10주기를 기념한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열립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선교를 위한 IBA가 오는 25일 열리는 제9회 비즈니스 선교 컨퍼런스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주 바울교회에서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제109년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장에는 춘천중앙교회 유동선 목사가 자동 승계됐으며 부총회장에는 천호동교회 여성산 목사가 투표로 당선됐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제109년차 총회가 통일한국을 준비하며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선결교회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임원 선거에서는 춘천중앙교회 유동선 목사가 부총회장에서 총회장으로 자동 승계됐으며 부총회장 선거는 3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 끝에 천호동교회 여성산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우선은 국가적 과제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일에 온 선결인들의 신앙적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교회적 과제로는 다음 세대와 함께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청소년 지도자들을 키워서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번 임원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전자투표가 도입됐습니다. 선거 시간에 단축을 기대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1차 투표에만 3시간이 소요되는 등 오히려 선거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 조금 어색하고 불편하긴 했는데 앞으로 좀 신속하게 처리가 되면 좋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이건 사실 불편하지요. 사전 준비가 잘 되고 또 기술상의 어떤 문제 잘 돼야 되는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런 현상이 온 건 좀 잘못됐다, 불편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교단 현안들은 마지막 날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기성은 이번 총회에서 이혼 사실이 없는 자를 장로 자격에 추가했습니다. 이혼이 성경적이지 않고 장로 자격에 이혼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혼성과 분쟁이 야기된다는 이유입니다. 21세기 찬송가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한편 유동선 신임 총회장은 올 한 해 다음 세대를 위한 BGM 교육 목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통일한국을 위한 기도회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김지선입니다. 한국 땅에 기독교 씨앗이 뿌려진 지 어느덧 130년이 됐습니다. 정동제일교회와 세문안교회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 정신을 계승하고 한국교회 현실을 진단하자는 취지로 교파를 초월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해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보도에 송승은 기자입니다. 1885년 4월 5일, 조선 땅을 밟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작은 복음이 한국 기독교 부흥의 시초였습니다. 두 선교사가 세운 세문안교회와 정동제일교회, 그들을 배출한 뉴브런스윅 신학교와 드류대학교가 연합해 한국 선교 13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두 교회는 초기 선교 정신을 회복하자는 의미로 선교 초창기 예배 형식을 현재에 맞게 복원해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명령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흩어져 나가야 할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이 영광스럽고 복된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반 디시 이기교 구분하라 도한 영원할 것입니다. 심포지엄에서는 존 코클리와 김진홍 등 교수들의 강연이 이어졌으며
한국 개신교를 향한 권명과 반성이 담긴 공동 기도문을 채택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파송된 교단이 장로교와 감리교로 서로 달랐지만 한 형제처럼 협력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을 본받아 분열과 교파를 넘어 연합해야 합니다. 두 분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깨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가서 또 도와주고 고아들 위해서 고아원 세우고 이 총체적인 구원 사역을 펼쳤다는 데서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 그늘진 데를 찾아다니면서 치유하는 일에도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보여준 믿음의 여정은 변질된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27세에 1885년 입당해 오실 때는 체중이 90kg이셨대요. 돌아가시기 한 해 전에는 체중이 59kg으로 성육신적인 선조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을 말해주는 하나의 그런 표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성육신적인 선교로 헌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향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명을 갖고 세계로 나가길 촉구합니다. 유럽과 미국 교회의 황폐화를 답습하고 있는 한국 교회. 영적으로 나태해진 이 시점에서 교회는 깨달음과 헌신의 엄중한 결단이 절박합니다. 구티비 뉴스 송승은입니다. 한 평생 목회자의 각성을 강조하며 별세 정신을 표방했던 고 이중표 목사의 뜻을 이어받은 세미나가 열립니다. 별세 정신이란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10주기를 맞이해서 자기 죽음과 살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세미나를 갖게 되는데 별세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할 때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자기 죽음과 살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미나에서는 자기 죽음과 더불어 살림의 목회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말씀과 같이 자기 죽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부활의 은혜로 교회가 살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둘째 날, 셋째 날은 살림의 목회를 주제로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곧 목회자의 위기에서 비롯됩니다. 이윤재 목사는 주기철, 손양원 목사가 순교를 통해 후배들에게 큰 울림을 전했듯이 오늘날 교회에도 자기 죽음에 별세 신앙이 깃들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분당 한신교회와 미래목회 포럼, 호산나 선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 등 교계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강의를 맡았으며 고 이중표 목사 10주기 추모예배, 별세 신앙 연구 좌담회, 하덕규 목사 찬양 집회 등 다채로운 순서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2015 성령 한국 청년대회가 회심을 통한 전심의 회복을 비전으로 광림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는 말씀보다 교회 생활을 중시하는 관행을 꼬집으며 청년들에게 기도와 예배 참석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기 의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지성적 회심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룰 것을 도전했습니다. CCC 박성민 목사는 감성적 회심을 주제로 설교하며 무관심과 개인주의를 벗고 썩어가는 세상 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무기력한 세대를 돌이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회를 향해 중보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대회에 모인 청년들은 이 밖에도 말씀으로 지성을 정화하는 지성적 회심이 일어나도록 왜곡된 감성을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감성으로 회복하도록 스펙과 취업 등 현실적 문제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의지를 삶 속에 일으키도록 뜨겁게 기도하며 매일의 회심으로 말씀과 기도, 성령 중심의 삶을 살 것을 결단했습니다. 제10회 샬롬나비 학술대회가 대형교회와 소형교회의 상생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교회 위기 극복을 위해 대형교회와 소형교회가 동반 성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발제를 맡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 권문상 교수는 대형교회가 소형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형교회 또한 작지만 강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권 교수는 또 교회는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모형이라며 그러므로 교회는 대립이 아닌 상호 의존적 관계를 통해 사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발제한 강소영 네트워크 고영수 목사는 초대교회는 서로 고립되거나 단절된 것이 아닌 도움을 주고받는 유기적 관계를 맺었다며 대형교회와 소형교회가 함께 지역 네트워크를 결성해 효율적인 목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목사는 그러면서 소형교회 살리기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사역이라며 교회의 동반성장이란 구호가 위기 탈출을 위한 일시적 캠페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중요한 과제인데요. 비즈니스 현장 속 선교를 위해 매년 컨퍼런스를 열고 있는 IBA가 올해도 비즈니스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예수의 증인들 비즈니스 세계 속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IBA는 그동안 세속적인 활동으로 여겨지며 선교 활동에 필요한 재정 공급 수단 정도로 인식되어 왔던 비즈니스를 그 과정 자체의 선교적 가치를 담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활동으로 주목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세계 속 비즈니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도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나라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기업 하나의 기업이 하는 활동으로서의 비즈니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전 영역이 비즈니스인 것을 알고 그것을 미션을 하는 장으로 미션을 하는 일로 비즈니스를 풀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인식해 IBA는 지난 2007년부터 크리스천 기업인들과 선교사, 목회자들과 함께 비즈니스 선교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07년 중국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시작된 컨퍼런스는 2013년부터는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상하이에 모여든 모든 분들이 대부분 비즈니스 때문에 그곳에 와서 거주하게 되었고 그 현장에서 살면서 자신들이 선교사는 아니지만 비즈니스 때문에 이곳에 와 있고 또는 창의적 접근 지역 안에서 선교사 못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재발견에서 올해 컨퍼런스는 예수의 증인들, 비즈니스 세계 속으로라는 주제로 오는 25일부터 인천 송도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 열립니다. 3일간 열리는 컨퍼런스 주 강사는 중국에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저명한 빌 잡이 초청됐으며 국내외 비즈니스 선교 분야에서 헌신하는 30여 명의 멘토들도 강의와 사례 발표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열방 선교에 힘쓰는 그런 비즈니스맨들을 길러내는 것이 저희가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사례 발표자들도 보면 해외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참석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20, 30대 청년들을 위한 취업 및 창업 로드맵과 청년 창업 경진 대회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올해 상반기 91개 국가에 124개 언어로 제작된 310만 부의 성서를 제작 보급했으며 국내 성서 보급 부수는 전년 대비 9,656부 증가한 39만 6천여 부라고 지난달 26일 성서공회 이사회에서 밝혔습니다. 성서공회는 또 오는 2020년까지 해외 미자립 성서공회 지원을 위해 300만 달러를 모금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아시아기독교협의회 회원교단이 지난달 18일부터 27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4차 CCA 총회를 개최하고 새 의장으로 인도네시아 윌리엄 티피 시마르타 대주교를 선출했습니다. CCA는 총회 개회 예배에서
2015년 부활절 남북 공동 기도문을 사용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염원했으며 노동과 인권 문제 연대를 재다짐하고 관련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지난달 29일 개최한 교회 성폭력의 현실과 과제 포럼에서 남성 목회자의 스타의식이 교회 내 여성 성폭력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여대 최순양 박사는 포럼에서 목회자의 스타의식과 종속적인 여성상, 남성 중심적 성서 해석 등이 교회에서 성폭력을 용인하는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독교 사회선교단체 및 교회연합기구인 성서한국이 오는 5일 광주 다일교회에서 시대의 청춘, 청춘의 기독교를 주제로 청춘 포럼을 개최합니다. 성서한국은 구포세대로 불릴 만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시대를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포럼 후에는 2015 성서한국 전국대회 설명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